타이밍. 타이밍이지 빠름, 강함이 아니라는 거예요. 클럽 헤드 스피드는 올릴 수 있다는 거죠. 안녕하세요, 백현범 프로입니다. 오늘은 힘에 대해서, 어떻게 보면 비거리가 될 수 있겠죠,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, 백스윙 탑에 올라와서 빨리 치려고 하지 마라.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. 굉장히 무거운 망치로 못을 박아야 되는데, 이 무거운 망치를 내가 내 힘으로 올려서 때리고 이러면 얼마나 맞았을 때 내 몸이 아프겠어요. 그런데 오히려 이 무거운 망치를, 그러니까 무게감을 이용하는 거죠. 올려놓고 퉁 떨어지게, 퉁 떨어지게, 이렇게 하면 내 몸은 충격을 받았을 때도 안 아프지만 이 못은 오히려 더 잘 박힐 겁니다. 이 무거운 헤드를 갑자기 내가 이겨서 빠르게 가자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용해 보자는 겁니다. 무거운 헤드를 이용해 보는 거예요. 한마디로 이 헤드가 원을 그릴 때 손목이라든지 팔꿈치를 잘 보시면 뭔가 잡는 게 없죠. 그냥 이렇게 갈 수 있게, 지나가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 패턴을 그려줄 수 있게 움직여 보자는 겁니다. 헤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잡히는 느낌이 없이 스윙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. 한 번에 치실 때 제발 이 생각은 하지 마세요. 비거리 혹은 힘이라는 딱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내 머릿속에는 강함 그리고 빠르게란 단어가 딱 들어옵니다. 이 단어는 무조건 빼야 돼요. 오히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죠. 1:1. 올라가는 스피드와 내려오는 스피드가 일정하다. 피니시까지 쳐봤을 때 오히려 정타 확률이 올라가면서 훨씬 더 거리가 멀리 갈 거예요. 그래, 이제 그럼 비거리 나겠지? 갑자기 강하고 빠르게? 안 됩니다. 1:1을 무조건 지켜야 돼요. 골프는 타이밍, 타이밍이지 빠름, 강함이 아니라는 거예요. 시작할 때 팁을 드리면 그립 끝과 배꼽이 같이 가는 느낌으로 움직이다가 클럽 헤드를 위로 올리지 말고 옆으로 올려주듯이 등 뒤로 던져준다, 이렇게 생각하고 올라가는 스피드와 내려오는 스피드가 일정하게 움직여서 정타 확률을 먼저 챙겨야 돼요. 자, 이제 정타 확률이 올라왔어요. 그래서 어느 선까지는 이제 비거리를 올렸는데 여기서 더 보내려면 이제는 빨라야 돼요. 어떻게 빠르냐? 또 탑에서 빠른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백스윙 자체가 빨라야 되는데 스타트를 빠르게 끊어주는 거예요. 천천히 가다가 빠른 게 아니고요. 스타트 자체가 빠르게 등판을 순간적으로 쳐주듯이 헤드를 위로 올려줘야 돼요. 백스윙 가는데도 스피드가 빨랐어요. 바람소리가 날 정도로 이렇게 되는 거죠. 하지만 이렇게 쳤을 때 비거리는 갑자기 늘었죠. 방향이 엄청 안 좋아집니다. 그리고 정타 확률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. 그래도 나는 한번 끌어올려 놓고 다시 좀 다운 시켜서 페어웨이를 지키면서 치겠다 하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. 그냥 아무나 막 하지 마시고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필드에서 공 칠 때는 오비 날 확률을 한 70% 안고서 가는 거예요. 다만 오직 비거리 하나만 보고 가는 거죠. 오히려 스타트를 빨리 하면 내려오는 것도 빠르다. 똑같아요. 배꼽이랑 그립 끝이 같이 가면서 헤드를 옆으로 등 쪽으로 올려주는데 이 느낌을 빠르게 주면 빠르게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. 다만 방향이 조금은 제어 능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. 하지만 클럽 헤드 스피드는 올릴 수 있다는 거죠. 그냥 무조건 강하고 빠르게 하면 되겠지? 몸을 많이 쓰면 빨라지겠지?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. 내 나름 열심히는 하지만 비거리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레슨해드린 두 가지 방법, 1:1 치면서 공의 정타 확률을 높여야 됩니다. 그 다음 더 빨리, 더 강하게 치고 싶다? 오히려 백스윙을 빨리 하자.
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스윙의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이니까 모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정말 비거리, 이 힘에 대해서 이해도가 많이 높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.